오늘 시장 안에서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을 보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수요일 시장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해주신 수급 한마디 먼저 체크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오늘도 실적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위주로 성장주나 가치주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하마터면 네. 오늘 오전에 조금 부각됐었던 네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면 한 줄평을 바꿀 뻔했습니다. 오, 네. 하지만 이제 앵커님께서 시장 브리핑을 주셨지 아시겠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오전에 잠깐 빠져나가던 외국인과 기관이 되돌아오면서 성장주 위주로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를 싹 다 빼더라도 미국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제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카시카리 의원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때 조금 더 민감합니다. 뉴욕시장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 생기면서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렸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기장 개장 직후에는 이제 양시장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아직 반도체는 조금 정신을 못 차렸는데 뭐 다른 전력설비나 조선 이쪽은 조금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그래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투심에 갇히면서, 그다음에 이 홍해 리스크, 후티 반군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만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 확인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조선이랑 원전이나 뭐 전력설비 이런 쪽도 사실은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찍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가 밀릴 때 저 PBR 관련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뭐 삼성물산, 뭐 KB금융, CJ 이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 투자 유효하고 매매를 못하시는 분이 한다면 저 PBR 관련 종목과 같은 가치주 투자 유망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뻔하면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오후장에서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저 PBR 관련주, 실적이나 성장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해주신 한마디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제 연은 총재들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뉴욕 증시에서 먼저 반응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반응을 했는데,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크질 않고 그래도 그나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순매수해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정말 국내 증시를 조금 더 외국인들 입장에서 웨이저 수급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뭐 이거를 가지고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게 방향성에 대해서 아, 더 간다, 빠진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은 총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FOMC 위원들 같은 경우는 각자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투표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앞으로 매크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지금 만약에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오히려 조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일수록 오히려 비중을 적게 하셔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오히려 바닥권에 있고 실적 모멘텀 괜찮은 종목군들을 찾아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좀 불분명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원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일제 강세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KB금이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려 아연, 그리고 네 번째로는 HMM,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주를 팔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금융주를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HD 현대마린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진전기,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늘도 외국인들은 연이은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은 신성 델타테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오플로우, 세 번째로는 AP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 최근 이 외국인들은 코스닥 내에서 위성 관련주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에는 또 우주청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이벤트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네 번째로는 성광밴드, 다섯 번째로는 WCP 올라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터리 관련주도 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첫 번째 기업으로는 YC,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HB 솔루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은 외국인과 다르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격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펜오션,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주를 고루고루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최근 들어서 20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APR,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IG 넥스원,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CJ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데브시스터즈도 올라와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다섯 번째로 기관이 많이 담습니다. 매도한 기업들 살펴봤더니 재룡전기, UST, 위메이드, 고영, WCP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많이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보고 계시는 수급벽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시죠.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동성화인테, 그리고 BHI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사마콘덴서와 LS 일렉트릭을 잡아보자라고 오늘 가져와 주셨네요. 그럼 저희는 동성화인테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이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가 오늘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확실하게 이제 수급 피기 때문에 네. 변동성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네. 물론 1등 섹터도 괜찮지만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이 한다면 2등과 3등 섹터. 근데 이 2등과 3등 섹터가 실적이 나오는 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동성화인테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공품 수입 알선 및 판매를 주사 목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초저온 보냉제랑 방제 시스템. 근데 이 초저온 보냉제가 LNG 선박에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조선 섹터 이제 많이 뉴스 검색을 해볼 텐데 이제 4월 달에 조선의 절대적인 수주 양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이제 국가들이 뭐 매 분기마다 수주를 한 건 아니잖아요. 배를 조선을 공급을 하고 공급을 받았을 때도 이 배를 몇 년을 쓰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절대 수치는 줄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박을 이제 중국이 여전히 1등이지만 중국과의 격차가 줄인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은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LNG선인데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실적이 가장 많이 잘 나올 것인데 삼성중공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동성화인텍이다. 좀 말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 동서화이텍이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LNG 선수주가 3년치가 있고 하나오션도 약 1년 반에서 2년치가 있는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4년치 2조 2천억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증설할 때는 이제 재무제표가 폭발적으로 실적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퍼가 낮아질 거고요. 근데 만약에 증설하지 않더라도 실적이 깎일 일은 없습니다. 견조한 성장세는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동성화인텍을 보고 있다가 캐파 증설을 하면은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거고 만약에 캐파 증설을 하지 않을 때는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 대금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점심 시간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내 수급을 체크해보면 접근의 난이도가 좀 낮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또 이 종목 집중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 전망이 좀 단단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수급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삼화 콘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4월부터 네.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게 네.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 콘덴서 기업인데 데이터 센터 그 MLCC, 전장용 MLCC 수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전망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력기기 이후에 이제 배전반, LS 일렉트릭이 이제 배전반으로 조금 요즘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후속으로 콘덴서에 대한 가치가 좀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과거에 이제 10만 원까지 갔을 때가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을 계속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전력기기, 그다음에 전선 이런 후속 섹터로 이런 콘덴서 쪽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화 콘덴서도 이제 어떤 수급 상황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께서 잡아준 두 번째 종목 BHI 체크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제부터 상승세 힘이 좋습니다. 오늘도 쭉쭉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수급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확실하게 일진 파워랑 네. G2 파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BHI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력 설비 이제 AI로 촉발된 전력 설비 뉴스가 나왔는데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에너지 뭐 넣을까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나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원전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체코에서 거의 30조짜리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물색을 하고 있고 물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방문한다는 소식이 오면서 보통 이제 원전이 어제 오늘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조금 시동 거는 모습 있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니까 원전을 관심 있게 보자 정도의 수준이었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실린 것은 확실하게 체코에서 원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반도체나 전력 설비, 조선에 비해서는 원전 관련 섹터들은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BHI를 좀 보고 있고요.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한국전력이랑 뭐 전력회사, 건설사, 제철회사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해서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사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BHI 같은 경우도 2023년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4분기까지 이어서 흑자가 나오면서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 큰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어요. 국내에서도 사업을 영위를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다양한 해외에서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외 원전 시장 확대와 관련 보조기 부문이 성장 모멘텀을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도 괜찮지만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나 일진파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안전한 기술적 위치 갖고 있고요. 어제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었고 BHI 역시도 오늘 오전장에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확인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유심 지켜봐야 되는 원전 관련 종목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인 BHI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급적 특징을 체크해봤는데 지금 우선 이 원전 관련주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안전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원전 섹터 안에서도 BHI가 상당히 안전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해주셔서 지금 수급별 특징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인 LS 일렉트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LS 일렉트릭 어떤 수급적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네, 4월부터 외국인들이 네. 좀 강하게 지금 매수해주고 있고요. 좀 많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점에서 계속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꼭 비중의 조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 전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시장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전반 산업이 좀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고압 송전단 제품이 아니라 중저압 배전단 제품이 사실 핵심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고압 전력을 가져와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분배해주는 전력을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배전반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에 대한 그 평가가 아직 주가에 저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전반 사업이 조금 더 윤곽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고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조절 잘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워낙 구리 이슈나 원전 이슈 때문에 이 섹터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LX 일렉트릭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